2020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35번 지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문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in a single week, 단 한 주 만에,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the sun, 태양을 deliver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들을 deliver 합니다. 전달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행성, 즉 지구에 전달을 한대. 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일주일 만에 전달해 주냐면은 humanity 하니까 인류가 사용해 왔었던 양보다 더 많은 양. 무엇을 통해서 사용해 왔던? burning, 연소인데 뭐의 연소냐? 코일,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 내내.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시작했던 그 처음부터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고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그 사용했었던 모든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의 양을 태양이 지구로 보내줄 수 있는데 꼴랑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보내줄 수 있다. 역사 내내 우리가 썼던 그 에너지를 태양은 일주일 만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앤드 그리고 The sun will keep shining on our planet. 자, 태양은 keep shining. keep plus ing 하니까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우리의 행성을 비춥니다. 비출 겁니다. 얼마 동안? million of years 하니까 수십억 년 동안이나 비칠 것입니다. Our challenge, 우리의 그러면은 당면 과제는 isn't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자, run out of. 자, run out 하고 하면은 무엇무엇을 고갈시키다. 답지 어디 있어요? 답지. 저기 있을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시험지 다 정리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리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거 다 쓰다가 고갈시켜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수십억 동안이나 계속해갖고 태양을 비출 거니까. 자, 그러면 it's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럼 뭐냐? 태양 에너지가 다 떨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리는 We have been focused.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해오고 있었다는 거지. 뭐를 집중해오고 있었냐? Wrong source 하니까 잘못된 원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잘못된 원천이 바로 뭐야? Small. 작은 양이면서도 finite. 한정적이었던 것. 즉, 어떠한 것? 우리가 using up. 자, use up도 역시나 위에 나와 있는 run out of와 같은 말이야. 고갈시키다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고갈시켜온 이것, 이 잘못된 원천에다가, 자원에다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혹시나 여기서 질문. 이 양도 적고 한정적인 이 자원,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요 앞에 나왔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태양 에너지가 다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고갈시킨 이 한정적인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에 집중해 왔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처음부터 태양 에너지를 썼으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쓸데없이 석탄, 석유 쓰면서 계속해서 그 양을 고갈시켜 왔다는 게 문제이고 걱정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자, indeed, 실제로 all the coal, natural gas and oil, 아, 밑에 그대로 나와 있구나. 요거랑 연관지 있고 너무 멀리 끊었네. 자, 석탄, 천연가스, 석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is just solar energy. 자, 단지 태양 에너지입니다. 아, 얘도 태양 에너지에서 나온 거래. 근데 어떠한 태양 에너지냐?
from billions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백만 전에 온 이 태양 에너지는 tiny part of which 이 위치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 솔라 에너지 받아주는 거야. 이 태양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이 was preserved, 보존되었습니다. deep underground,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 과학적인 상식인데 태양이 있으면은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고 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지하에서 축적되면서 이 지하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만들어진 거지. 얼마에 걸쳐서 수백만 년의 시간에 걸쳐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도 태양 에너지에서 나온 거다. 자, our challenge and our opportunity. 자, 우리의 challenge, 문제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opportunity, 기회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우리의 기회인 부분은 is to run, 배우는 것입니다. 뭐를 배우는 거냐? efficiently 하니까 효과적으로 그리고 싸게 사용하는 거야. 뭐를 사용하는 거냐? The much more abundant source. 훨씬 더 풍부한 이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이 풍부한 자원, 얘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 우리의 당면 과제이자 기회라는 것은 이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챌린지지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오퍼튜니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이면서도 기회인 것은 이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그 여기서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위에 나와 있는 내용 밑에 나오는 솔라 에너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꾸며 주고 있네. 자, 이 에너지 원은 is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인데 striking. 자, strike 하면은 도달하다라는 얘긴데 형용사 형태로 나왔네. 도달하는. 자, 우리의 행성에 도달하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언제 도달하냐? 매일 뭐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매일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이 풍부한 에너지원을 앞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얘도 역시나 글의 순서를 좀 파악해볼까? 2번, 4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번 문장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7번 이렇게 한번 갈게. 2, 4, 7번. 자,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잘못된 자원에다가 집중해왔다. 이 잘못된 자원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석탄, 석유, 뭐 천연자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받아주고 있다는 거 앞에 있는 솔라 에너지를 받아주는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이 솔라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솔라 에너지를 나타내준다는 거 그리고 스위스가 단수이다 보니까 이주로 스위치돼 있고 여기 ing는 앞에 있는 에너지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 봅시다.